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도 요즘은 문화, 관광이나 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 교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동 시도 도청 소재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56개국 131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유네스코 비정부 자문기구인 이마코, 즉 세계 탈무라 예술연맹의 본부는 안동시입니다. 안동시는 또 인문가치 포럼을 정신문화의 다보스 포럼으로 육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마코나 인문가치 포럼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국제적인 업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매 또는 우호도시 교류나 문화관광, 통상 등 안동시 고유의 국제교류 업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동시에는 이 같은 대내외적인 국제 업무를 통합하고 관리할 부서가 없습니다. 개별 부서에 영어와 중국어, 일어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주로 통역이나 기초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외적인 국제 업무 기획과 교류에 서로 간의 정보 교류가 되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통제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 컨트롤 타워 같은 부서가 있다면 각 부서 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업무 추진할 때 다양한 피드백이나 서포터를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동시는 대외 협력 담당을 신설했다가 지난 2013년 폐지하면서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 업무는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그 대외적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전문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청 소재지로서 위상을 갖춘 안동시도 이젠 변방의 자치단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